나는 근심에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지켜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선정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깥에 나와서 안에서도 대구 아름답지만 바깥에서 뵈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뵈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안에서 먹으면 한 줄밖에 안 먹는데 밖에서 나오면 두 줄을 먹게 된대요. 그래서 풍성한 나눔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바깥에서 좀 준비하면서 차에서 좀 준비하고 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오카리나인가 하모니카인가 테이세라세라 오카리나 치네요. 그 테이세라세라가
보통 이제 좀 잘못 알려져가지고 될대로 되라 되게 체념적인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 될 일은 된다라는 거예요. It will be, it will be. 되려는 일은 엎어쳐도 젖히고 지금 아파져도 앞으로 자빠져도 지금 자빠져도 될 일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될 일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온 말씀하고도 맞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 말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아이고 오늘 걱정도 많은데 내일 것까지 땡겨서 걱정하냐. 그러니까 내일 가서 걱정하다. 이렇게 좀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을 언제 하느냐, 내일 걱정을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에 웬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의 문제가, 주체의 문제. 내일 걱정은,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오늘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 내가 걱정해라 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내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일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일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우리에게 위로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 오늘 말씀을 주제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도 자주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식을 드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위를 우러러서 병을 고치기 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기 전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십자가 지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없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오셨는데 계속 집안에만 계시거나 교회 안에서만 계실 때 우리는 계속 땅바닥만 바라보고 옆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밖에 나오면 트여있어서 하늘이 트여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많이 우러러보시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올라가실 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고요. 그래서 이 땅만 자꾸 바라보면은 마음이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악해져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의 취미가 땅만 보고 다니면서 누가 떨어뜨린 거 이렇게 그거 없나 돈 떨어진 거 없나 이거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땅만 떨어지는 것만 모으다 보니까 평생 모았던 단추가 29,516개 평생 모은 단추가 평생 모은 바늘이 54,000개 그리고 돈을 조금 모았나 봐요.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고 맨날 뭐 떨어진 거 없나 이것만 바라보다니까 그냥 그 거북이목이 돼가지고 허리도 굽어버리고 거북이목이 돼가지고 맨날 사람 성질은 인색하고 고약하고 그냥 남이 뭐 밟고 있으면 발 좀 치워보라고 발 좀 치워보라고 그 밑에 뭐 있나 맨날 이러면서 다니니까 성질도 고약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속은 좁아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탐닉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죠. 대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단순해지고 넓어
치워져요.